부위마다 선사하는 색다른 식감과 풍미.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늘 제대로 한번 뜯어보려고요. 이 부위를 이렇게 즐길 수 있다니 놀라워요. 어느 부위인데요? 갈비죠, 갈비. 구이로, 탕으로 요리의 메인 재료가 되어 다양한 맛을 전하는 갈비. 프리미엄 갈비의 맛을 제대로 전할 것은 깊은 풍미를 전하는 와인 축제, 온천 축제와 뿌리를 찾아가는 효 축제까지 팡팡팡 즐거운 축제가 넘치는 대전. 입안에서도 팡팡팡 색다른 풍미를 전한 갈비의 맛을 찾아 먼저 대전 동구로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드론이 준비됐지? 당연하지. 지금 바로 진격해보자고. 동구 중에서도 하풀로 떠오르는 이곳은 100여 년 전 철도 관사촌으로 사용되던 부엌이 세련미를 덧입고 카페와 음식점으로 거듭나고 있는 소재도. 관사촌 부엌의 멋스러움이 살아있는 이곳으로 들었으니 짙은 원목이 고즈넉한 멋을 더하고 곳곳에서 색다른 동양미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굉장히 엄청 깔끔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공간이라 그런 말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 일반 한식을 네. 맛볼 수 있는 곳인가요? 일반 한식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퓨전 한식, 타이틀은 이제 코리안 소울푸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만든 음식들이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예전에 재래시장에서 흔하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잔치국수나 비빔국수 뭐 그런 음식들을 굉장히 트렌디하고 힙하게 재해석해서 담아낸 공간입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그 맛과 멋을 전합니다. 김서준 대표. 입소문 자자한 곳인 만큼 인증샷은 필수인데요. 여긴 유명해가지고 와서 기념 촬영 남기려고. 네. 오늘 뭐 드시러 오셨어요? 우대갈비랑 맛 좀 기대가 되나요? 네, 기대 많이 하고 왔어요. 네, 기대 많이 하고 왔어요. 압도적인 크기로 시선을 싹쓸이하는 우대갈비. 고기 중에 가장 맛있다는 갈비살.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부위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이 부위인데요. 네, 좋은 우대갈비라는 거는 보통 6번, 7번, 8번 갈비대가 구이용으로 많이 쓰시는 이유가 보통 다른 갈비대보다는 좀 더 고기가 크고 육즙이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위로 쓰시는 게 좋은 갈비라고 생각합니다. 고기가 마블링이 이렇게 기름기 부분하고 살 부분하고 이렇게 적당히 붙어있는 게 좋은 우대갈비라고 볼 수 있고요. 깔끔한 맛을 위해 핏물 빼는 작업은 필수. 연하게 만들 수 있는 저희가 배나 생강, 마늘 같은 거를 갈아서 안에 넣고 있고요. 아무래도 고기의 간도 잡아야 되니까 간장이나 그런 설탕 같은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저희 비법 소스입니다. 특제 소스로 마리네이드한 소갈비떼를 특별한 방식으로 조리하는데요. 물 안에서 오랜 시간 천천히 익히는 수비드 조리법. 75도에 시간은 17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육즙은 잡아주고 영양소 파괴도 최소한으로 줄여 17시간가량 수비드로 익혀내면 고기가 자연스럽게 수축이 되면서 뼈랑 살이 분리가 되거든요. 계속해서 분리된 살코기에 전분가루를 묻혀 저희가 3분 먼저 손으로 튀기고 좀 기다렸다가 1분을 좀 더 튀기는 식으로 저희가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우대갈비의 풍미를 돋아줄 곁들임 채소도 준비하는데요. 짧은 시간 바삭하게 튀겨진 우대갈비. 갈비 상태를 보아하니까 안에도 말랑말랑하고 겉에는 바삭한 걸 보아하니까 잘 익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거죠. 아유 어머어머 이 속살은 핑크핑크하네요. 야 진짜 저게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익히는 게 그게 포인트네요. 저희 이건 우대갈비 갈비 위에 뿌리는 소스인데요. 저희가 이게 수비드 양념이랑 똑같은 건데 거기에 약간 단맛이랑 좀 색깔만 좀 추가한 느낌으로 만든 소스입니다. 소스를 전분물을 일정량 좀 부어주신 다음에 되직하게 끓여낸 특제 소스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담아놓은 갈비 위에 더하면 대전 소재동의 핫플에서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우대갈비가 완성됩니다. 저희 부추랑 함께 같이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좀 부추의 쓴맛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달달한 소스에 절여진 저희 양파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실 수 있습니다. 주문하신 우대갈비 나왔습니다.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우대갈비의 등장. 우대갈비 사진을 찍습니다. 눈으로 먼저 담아내는 센스를 발휘한 후 본격적으로 맛보는 우대갈비. 일단 다 싸서 먹어볼게요. 먹을까? 다 주는 거야? 일단 되게 부드러워요. 진짜 맛있어. 고기 맛이 더 잘 느껴지고 부추랑 같이 먹으면 부추 새콤한 맛이랑 고기랑 잘 어울려져가지고 되게 더 부드러운 느낌. 우대갈비와 같이 먹는 네. 그런 음식이세요? 전 메뉴가 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특별하게 좀 메뉴를 추천드리면은 어흥국수,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에 명란감태 주먹밥, 그 다음에 명란마요 튀김이 될 것 같습니다. 어흥국수요? 네, 어흥국수는 뭐 저희 이렇게 뭐 불러보시면은 호랑이 되게 그 시그니처 캐릭터가 많잖아요. 그런 소품들을 활용해서 메뉴를 만들 때도 좀 이름을 지어봤고 호랑이 기운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코리안 소울푸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잔치국수. 이곳의 국물 맛은 그야말로 친구. 고기와 함께 야채 육수를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우려내면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고기 육수 베이스만 쓰면은 좀 맛이 좀 빈 맛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사과 베이스를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냄새가 맛있는 냄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사골 육수와 고기 육수를 같이 쓰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냄새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약간 사골이랑 고기 육수만 쓰면 좀 텁텁하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고추기름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직접 만든 고추기름까지 올려 고소한 맛에 기분 좋은 매콤함까지 장착한 잔치국수가 완성되었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사태를 우려낸 진한 국물, 사골과 채소, 육수까지 더해 그 깊이가 남다른 맛. 부드럽고 쫄깃한 수육과 함께 맛보는 별미. 육수가 진해서 엄청 힘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대갈비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는 추천 메뉴. 동글동글 명란 마요튀김인데요. 감칠맛 폭발. 포크라이스도 놓칠 수 없고요. 초록초록 싱그러운 비주얼을 뽐내는 명란 감태김밥과 딸기. 베리류의 영양을 달콤하게 담아낸 딸기식혜도 끈끈한 맛을 선사합니다. 전통 음식에 현대 니즈를 담아내며 완성시켜가는 소재동의 비교불가 우대갈비 맛집에 이어 두 번째로 찾은 이곳은 해덕구 홍촌 동로의 먹자 골목. 이곳에서 색다른 소리가 들린다던데. 이건 튀김 소리 같은데 사장님, 제가 제대로 들은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갈비를 튀기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생갈비로 색다른 맛을 전합니다. 조항빈 대표. 근사한 조명과 샹들리에 네온 사인의 멋스러움이 녹아든 공간. 아, 저 같이 일하는 동생이 디자인 전공을 해가지고 동생이 여러 가지 이렇게 디자인을 접목해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꾸며봤거든요. 그러면 남매 갈비 전문점인가요? 네, 맞아요. 동생이랑 여동생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갈비를 튀긴다면서요? 네, 저희 갈비를 튀기고 있어요. 한 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모든 요리의 기본은 신선한 재료가 답! 조항빈 대표의 선택은 당연히 원플러스 생갈비. 저희는 국내산 원플러스 냉장 생갈비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더 신선하고 고기에 잡내도 안 나고요. 또 드셔보시면 고객분들이 바로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냉동 생갈비보다는 냉장 생갈비를 사용해서 더욱더 맛있게 조리하고 있습니다. 바삭하게 즐기는 갈비의 맛. 그 비결은 바로 이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게 돼지갈비를 포토넷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갈비를 튀기기 전에 이렇게 갈비를 점여가지고 와인에 24시간 숙성을 한 뒤에 튀기거든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튀김이니까 식감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얇게 떠도 안 되고 너무 두껍게 떠도 안 되고 그냥 적당한 크기로 해가지고
또 모양도 중요하고요. 끊기지 않게 뜨는 것도 중요해요. 아,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한 10여 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옆에서 식자재 구매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런 갈비 포 뜨는 방법을 보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포를 뜨고 있어요. 뭔가 분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아무래도 골고루 이렇게 뿌려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와인으로 고기를 재우고 있는데요. 와인에 들어가 있는 탄닌 성분이 고기의 연육작용도 하고 잡내도 잡아줘서 저희는 와인으로 숙성을 하고 있어요. 24시간 숙성하고 조리를 하면 돼요. 하루 동안 숙성된 갈비를 이제 바삭하게 튀겨볼 텐데요. 치킨 파우더에 더하는 이것. 이거 뭐예요? 사이다예요? 뭐예요? 아, 이건 탄산수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좀 바삭한 튀김 식감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탄산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눅눅해지지 않는 튀김을 만들기 위해 탄산수로 반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입힌 옷에 2차적으로 이제 가루 파우더를 한 번 더 묻히고 있거든요. 가루를 한 번 더 입혔을 때 얻는 효과는요? 아무래도 두 번 옷을 입히니까 더 좀 크리스피한 식감, 더 바삭하고 크리스피한 식감이 나서 바삭바삭,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식감을 살리기 위해 노릇노릇 황금빛으로 맛있게 튀겨주는데요. 소리까지 맛있는 갈비의 변신. 와, 아니 갈비를 튀겨 먹다니요. 진짜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 아, 이 정도면 바삭함이 TV를 뚫고 나오겠는데요. 그냥. 부드럽고 쫄깃한 갈비살을 더욱 풍미있게 즐기기 위한 소스. 아, 이거는 간장 베이스로 만든 간장 소스인데 아무래도 튀김이 좀 느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느끼함을 잡아주기 위한 소스거든요. 바삭바삭 맛있는 갈비 튀김의 풍미를 한껏 끌어올려줄 파채. 고추의 알싸함을 더해 개운한 맛까지 선사하는데요.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주는 것은 기본. 갈비의 맛을 더욱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갈비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먹기 좋게 다른 갈비튀김이 보입니다. 갈비의 놀라운 변신을 접해본 소감도 생생히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먹는 순간 절로 나온다는 엄지 척. 옛날에는 제가 치맥만 먹었는데 이 집에 오고 난 뒤로부터는 갈매기 제 인생의 1순위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가 갈비 최고예요, 진짜. 엄청 부드럽고요. 고기니까 씹는 맛도 있는데 진짜 튀김력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갈비 튀김을 더 맛있게 먹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It's different. 달라도 확 다른 비법이 뭔가요? 저희 매장에 갈비 튀김하고 또 매운 갈비찜이 주 메뉴거든요. 근데 손님분들께서 두 가지 메뉴를 다 드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고민 끝에 제작한 게 이게 2단 트레이입니다. 오? 와, 여기에 음식이 담기는 건가요? 네, 여기 아래는 매운 갈비찜, 여기 여기는 갈비 튀김이 담기는 거거든요.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3D로 제작을 해서 공장에 의뢰를 해갖고 이렇게 트레이를 만들게 됐습니다. 주 메뉴인 갈비찜은 1층 트레이에 수북하게 담기는데요. 이 갈비찜을 탄생시키는 비법 육수도 적격 공개. 이 안에 이제 과일이나 또 야채, 또 한약재들을 넣고 간장이랑 물이랑 이제 적정 배합을 해가지고 이 육수를 만들어서 생갈비를 넣고 이제 끓이면 이제 매운 갈비찜, 매운 크림 갈비찜이 되는 거거든요. 칼칼한 매운 갈비찜도 두 가지 맛으로 즐길 수 있는 이것. 묵은지와 떡, 쫄깃한 면까지 아낌없이 넣어주는데요. 저희는 매티 세트, 크티 세트 이렇게 두 종류 세트 메뉴가 있는데 매티 세트는 매운 갈비찜과 튀김이 같이 들어간 세트 메뉴고요. 크티 세트는 매운 크림 갈비찜과 튀김이 같이 들어간 세트 메뉴예요. 세트 메뉴에 빠질 수 없는 주먹밥도 톡톡톡 날차를 더해 동글동글 맛있게 만들어주고요. 감자튀김과 황금빛 갈비튀김까지 2층 트레이에 담아냅니다. 야, 이거 신박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메뉴를 2단으로 즐기는 거네요. 갈비찜과 갈비튀김. 진짜 갈비로 대동단결이네요. 아니 게다가 갈비찜도 매운맛, 매운 크림맛 선택이 가능하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튀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느끼해지려고 할 때쯤에 매콤한 갈비찜을 요새 딱 먹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손님들의 테이블에 나온 메뉴를 바라봅니다.
알싸하게 매운 특제 양념장과 화이트 소스가 들어간 크림 소스가 함께 호흡하는 어나더 레벨 매운 크림 갈비찜. 기분 좋게 든든히 즐기는 갈비 세트 중독적인 맛. 아삭아삭하고 바삭하고 그냥 튀김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먹자골목 중에서도 꼭 생각나는 맛이고 중독성도 있고 항상 친구들 데려와도 만족하고 가는 곳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크림갈비집이랑 갈비튀김이 너무 맛있어서 이 두 가지 맛을 동시에 그 즐기게 해준 사장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입맛 없을 땐 발짝 찍은 갈비, 쌀밥에 있는 고소달콤 갈비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정통의 맛에 더해지는 색다른 풍미의 비결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 발 더 앞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차별화된 맛으로 승부하는 것. 현대의 감성까지 센스있게 담아낸 핫플의 비교 불가한 맛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